하고 오다리를 먹고 있습니다. 레이나는 피자빵을 먹고 있고. 여기서 레이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프리메드를 마친 후 잘한 것과 아님 미리 준비하지 못한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 애가 유미시간에서 2년차 시작을 하는데 워낙 어려워서 걱정이 되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처지가 지금 아니지만 그냥 느낀 거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리메드가 어떤 과정이지? 일단은 프리메드는 대학교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프리메드 과가 있는 대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를 전공을 하든 프리메드를 할 수가 있어. 프리메드가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아 그래? 앞으로 난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전공하면서 보통은 이제 과학 쪽으로 하지. 의대를 신청을 하기 위한 뭐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MCAT 공부라던가 그런 수업들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하는 게 보통 프리메드지. 그러면은 프리메드 과정은 언제가 제일 힘들어? 2년차, 3년차, 뭐 4년차 다 힘들어? 1학년보다는 2학년이 힘들고 2학년보다는 3학년이 힘들고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막 어려워져서 힘들어진다보다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근데 프리메드는 시간 소모가 많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보통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수업 듣고 이러면서 할 게 많은데 이제 의대를 가서도 또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소비를 하고 그 후에도 뭐 인턴이나 레지던시나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은 최소 10년을 잡고 가야 되는 직업이라 이제 그거를 다 아는데 프리메드를 하면서도 다들 알고 들어오는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실감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짓이라고 해도 돼? 내가 이런 짓을 10년 동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실감이 되지. 그러면은 2년차, 3년차 할 때 생각들이 많이 바뀌겠네. 그래서 드랍률이 제일 높은 게 프리메드지. 아 그래? 프리메드에 웬만하면 50-60%는 되더라 할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럼 너는 만약에 너 동생이 프리메드 지금 2년차 올라가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응원보다는 천천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어. 그냥 진로보다 프리메드가 나에게 맞는지 프리메드는 한번 이제 정하면 대학교를 나오고 또 의대를 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힘들어. 좀 확신이 난 필요한 그거라고. 왜냐면 나는 메디컬을 절대적으로 하겠다. 대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는 프리메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을 아무거나 하면은 그 전공을 살려서 뭐라도 할 수 있어. 대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MCAT을 공부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나오기가 좀 많이 힘들어.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큰 거고 이제 뭐 내가 의사를 하겠다 하면은 의사라는 직업은 솔직히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 내가 의사가 된 시점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게 적성에 맞는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공부를 평생 하고 살고 싶진 않다. 결론이 그렇게 내린 거잖아, 레인이는 이제. 그치. 나는 이 프리메드라는 거를 하면서 10년을 솔직히 프리메드는 막 내가 이쪽 분야에 가끔씩 엄청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 막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모든 수업들이 다 재밌고 막 이거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 프리메드 하는 99%는 그렇지 않지. 그러면은 보통 버티는 게임이란 말이야. 다 힘들어하는 거. 대학교를 버티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를 버티면 의대는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의대를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의학적인 걸 배우겠지. 근데 결국 의대도 버티는 게임이야. 근데 나는 그냥 내가 10년을 버티기에는 나는 이 분야에 그렇게 흥미가 없는 것 같다 해서 난 뺀 거고. 그렇지만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민 중인 거잖아.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천천히 선택해도 될 것 같고. 솔직히 응원을 한다고 치면 내 동생이라고 치면 약간 뭐 열심히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응원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히 자기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오래 공부하기에도 더 편하고 이 직업을 계속 하기에도 자리 잡기에도 편해. 그걸 그럼 아는 그렇게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나 같은 경우는 그거였지. 나는 이게 나랑 안 맞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약간 이해는 해주길 바랬지. 근데 나는 오랫동안 의사가 될 거다 이거를 끌고 왔으니까 그만큼 솔직히 대학 들어갈 때 다들 말해. 프리메드 졸업률 높고 프리메드 끝까지 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는 무조건 프리메드라는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전공도 일부러 따로 정하라는 거고. 그런데 나는 내가 아닐 거라 생각했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프리메드 해야지. 나는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나였어. 이게 생각보다 많아, 제 주변에도. 그래서 그만큼 나 자신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는 프리메드를 의대를 나중에 가더라도 꼭 프리메드를 안 하는 게 또 이득일 수가 있어. 아니면 프리메드 하는 게 그래도 좋은 거야. 의대를 가고 싶다면? 그럼 하는 게 없지. 나는 내가 가능성을 닫아뒀지는 않았는데 나는 의학을 하기 싫어서 굳이 프리메드를 다 쏟진 않았어. 난 아직 할 게 많거든. 수업도 들을 게 많고 아 그 시간도 채울 거 많고 이래가지고 난 굳이 안 쏟았어. 근데 약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차피 그것도 프리메드가 꼭 아니더라도 경험이 되니까. 집을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학교 생활하고 제일 힘든 게 뭐야? 공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애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야? 이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다야? 그럼 문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인데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이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학교 무조건 가면은 뭐 무조건 한 3시쯤 오고 그러면 뭐 애들이랑 놀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대학교는 내 시간을 내가 분배해서 내가 그 엄마가 말한 그 고민들을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돼.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의 케어를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1학년 때는 무조건 기숙사잖아. 난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 왜냐면 대학교 때 이 문제들을 내가 혼자 직면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야?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문제니까 그냥 빨리 겪는 게 낫다. 차라리 대학교에 고생하는 게 낫지. 뭐 나중 가면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는 나는 필요하다가. 정답이 없지 뭐 도대체. 정말 피자판 먹어. 적성을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나한테 적성이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하는 애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프리메드 빼고. 프리메드는 그게 많은데 근데 웬만한 다른 전공 하는 애들은 그냥 돈 잘 벌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대학원을 나와서도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가 또 다시 고민하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나이 40, 50 넘어서도 좀 제2의 인생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살기 위해서 그때 바꾸기도 하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자유로우니까 좀 부담 덜 가져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가 많이 중요하지. 대학 와서 너 공부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뭘 갖추는 게 좀 좋을까? 내가 대학교 와서 공부가 힘들었던 이유는 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자발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업 때 집중하고 숙제 하면은 그냥 귀에 들어와가지고 난 그냥 잘하는 케이스야. 나 공부를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그거야. 그냥 미국 애들이 거의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 때는 한번 열심히 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 한국처럼. 그렇긴 한데 약간 시험 있어도 난 굳이 공부 안 했어. 그냥 수업만 들으면은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데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왔는데 그냥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 친구들 따라서 도서관 애들 갈 때 뭐 갔을 때 나도 보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한테 맞는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를 웬만한 애들은 알아. 뭐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비주얼로 뭐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외워도 보고 써보고 써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것보다 내 시간을 내가 할애하는 게 그게 제일. 왜냐면 고등학교는 시간표가 다 짜여 있고 대학교는 내 시간표를 내가 짜야 되고 그 남는 시간에 내가 뭐 할지를 내가 다 정해놔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고 고등학교는 그냥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은 뭐 클럽 활동 하고 집으로 오잖아. 집하고 뭐 숙제하면 땡. 이때 몇 시에 회의가 있고 몇 시에 클럽 활동 있고 몇 시엔 수업이 있어. 미국 애들은 결혼을 일찍 한다 그러면 너 친구들은 결혼하는 애는 없지? 많지. 결혼한 애가 있어? 많지. 결혼? 응. 오 마이 갓. 내 직접적인 친구들 말고 미국 애들? 응. 인스타 팔로우 돼 있는 애들. 동기. 결혼한 애가 있어? 있지. 응 있지. 약혼한 애들도 있고 결혼한 애들도 있고 공부는 다들 해야지 먹고 살려면. 쟤네들은 더 해야 되지 결혼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결혼을 뭐 성급한 걸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그게 어느 정도의 그건지는 난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확신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한 건데 난 남자친구도 없단 말이지. 이러면 약간 얘네는 열심히 연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는 동안 난 뭐 했지? 약간 그게 좀 들어. 근데 그게 막 신경 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신기하다 이게 주된 생각이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본 게 없다고 하면 한번 최선을 한번 다 해보고 엄마도 졸업식에 갈 수 있도록. 졸업식이 중요해 엄마는? 아니 하나의 의미지 그냥. 그럼 난 졸업식 그렇게 안 중요해. 엄마도 안 중요해. 내가 저 자리에서 뭔가 끝맺음을 한다는 생각으로 있어도 그렇게 의미를 두자면 그런 의미를 두겠지만 그런 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도 사람이 너무 앞을 멀리 내다보면 저기 산까지 어떻게 가 그렇게 하는데 한 발자국까지만 더 가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그게 의미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거가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낼 거야. 일단 이게 더 커. 어쨌든 가서 아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고. 아플 때가 제일 서러워. 그러니까
몇몇 없어가지고 있잖아.